여기 소년에서 출소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하지만 웬일인지 남자는 본인이 신부가 되길 결심합니다. 정식은 서품을 받은 적도 없는 그것도 방금 전에 가석방되어 목공소에서 형기를 맞춰야 하는 이의 황당한 신부 행세. 과연 이 남자의 목적은 무엇이며 남자는 왜 신부가 되려 하는 것일까요? 이번 주 추천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입니다. 유일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의미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흠이 있는 자라는 것을 차용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소년원을 출소한 죄인, 그가 마주한 마을의 또 다른 죄악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을의 깊은 골 앞에서 죄인인 신부는 그들에게 죄사함, 즉 용서와 화해에 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문신이 있는 신부의 모습, 그것은 마치 검은색의 중글씨가 되어 신부의 가슴속에 있는 원죄로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 그런 우리들 앞에 나타난 문신을 한 신부의 존재. 문신을 한 신부님의 이야기는 뒤로 흘러갈수록 그의 정체를 아는 이들의 등장과 가짜 신분을 한 그의 모습으로 인해 극적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서 신부 행세를 하는 청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마지막 역시 종교적 의미를 차용하는 영화의 이야기. 그가 피 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했던 성서의 이야기처럼 마지막에 자신과 모든 이들의 허물을 안고 가려는 주인공의 모습. 이 세상 모든 흠이 있는 자들을 위한 이야기. 문신을 한 신부님.